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반입니다. 오늘은 덴뿌라 볶음입니다. 어묵 볶음이라고도 하죠. 자, 어묵을 일단 반을 자른 다음에 길쭉하게 썰어요. 그리고 센 불에 식용유를 넣고 살짝만 볶아줍니다. 살짝. 그리고 찬물, 찬물이 여기서 꿀팁이에요. 찬물, 간장, 설탕, 고춧가루, 네, 이렇게 같은 비율로, 네, 똑같은 비율입니다. 같은 비율로 넣고, 불은 계속 센 불 유지입니다. 네, 센 불에 다시 한번 또 휘리릭 볶아줍니다. 한번 휘리릭 볶았으면, 그 다음에는 대파 썰어 놓은 거 있어요. 이거를 또 볶아줍니다. 자, 찬물이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덴뿌라 어묵볶음 보들보들 우아하게 질 수가 있어요. 아주 맛있고요. 반찬으로도 아주 최고이지요.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집밥이었습니다.